안녕하십니까.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결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는 과목, 조금 이제 준비하기 좀 어려운 과목,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해상보험이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육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접하기에 좀 힘든 부분, 그리고 이제 해상보험에서 이루어지는 뭐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육상 쪽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종 용어들,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다들 이제 좀 잘 모르는 용어들. 그러니까 뭐 잘 모른다기보다는 좀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해상보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약관이나 관련 규정들이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사투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 사투리가 있는데다가 말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사투리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이제 요거 진행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루어질 게 이제 총 한 40강 정도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한 강에 거의 한 시간이 넘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었는데, 원래는 조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강별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좀 세분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1강부터 5강까지는 이제 해상보험 이론 부분. 요 이론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 그리고 이제 영국 보험법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안점으로 갖고 보셔야 될 게, 일단 먼저 이 해상보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은 해상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약수력 문제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할 예정이니까 이제 약수력 문제 준비 부분. 그리고 이제 6강에서 10강까지는 아마 적합보험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게 적합보험과 선박보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적합보험과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합보험 약관,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박보험 약관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구 적합보험 약관과 신적합보험 약관 등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합보험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따른 또 약술력 문제, 그리고 이제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매년 기출이 되거든요. 보통 보게 되는 10점에서 한 15점 정도의 배점으로 적합보험이 항상 계산 문제로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계산 문제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11강부터 18강까지는 이제 선박보험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선박보험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좀 많은 비중. 선박보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계산 문제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배점도 뭐 많게는 25점까지 배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15점. 그러니까 이 선박 관련된 문제만 보더라도 많게는 40점까지도 배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박보험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이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선박보험 약관, 이제 ITC 헐
약간이 있거든요. 그 약간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약수력 문제나 계산 문제를 이제 푸시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선박보험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과 이제 선박보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강부터 23강까지는 공동훼손이거든요. 공동훼손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훼손은 주로 이제 요코 엔터프 규칙을 이제 공동훼손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걸 이제 국제 통일 규칙으로 요코 엔터프 규칙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공동훼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약수력 문제 및 계산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산 문제 를 풀이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아마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이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가지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영국 해상 보험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영국 해상 보험법. 이게 이유가 왜 이러냐 하면은 영국이 이제 그 스페인하고, 스페인이 예전에 무적함대이지 않습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에 이제 16세기 부분에 이제 가장 이제 강대국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무적함대를 가지고 이제 저 남미 쪽으로 이제 많은 식민지 국가를 이제 만들면서 그쪽에서 엄청난 이제 금이나 이런 것들을 캐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이제 성당이나 이런 걸 건설하면서 성당, 스페인이나 이런 쪽 가서 성당을 보면은 거의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게 다 저기 남미나 이런 쪽에서 금을 약탈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그렇게 있던 이제 스페인이 이제 전 세계의 해상 강국으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영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해전, 칼레 해전이라고. 그 해전을 통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영국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영국이 이제 해상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해상 강국이 되면서 이제 그 해상 사업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상 보험에 필요성도 이제 대두가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형화된 보험 약관, 해상 보험 약관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보험 약관의 중급법을 이제 영국 법과 영국의 이제 관례, 영국의 이제 프랙티스를 이제 중급법으로 해놓게 되거든요.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해상 보험이 시작되고 정형화돼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주위의 국가들이 그 약관을 그대로 도용을 하게 됩니다. 그 도용하면서 그 중급법 약관 부분을 그대로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해상에서 쓰는 보험 약관의 중급법을 영국 법과 영국의 관습을 따르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적합보험 약관이나 선박보험 약관도 약간 내용에도 중급법을 영국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상보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이론. 해상보험에서는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이제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 1조의 그 해상보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상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해상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뭡니까? 해상위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해상사업에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해상보험 계약이거든요.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합의된 그 계약 쓰다 보면은 양 당사자들 간에 어떤 방법과 어떤 범위로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계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해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상 위험으로 발생되는 해상 사업에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해상 보험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 해상 보험법 제1조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일단 해상 사업이 뭐냐? 해상 사업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상운송사업, 대표적인 게 해상운송사업,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해상사업이거든요. 그 이외에 요즘 보면 항만운송사업이라든가 항만하역업, 이제 그뿐만 아니고 선박건조, 그리고 이제 선박수리,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대비해서 해상보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해상운송사업의 보험 목적물인 선박과 화물, 적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박도 보게 되면 이제 용어가 이제 우리 선박은 보통 보면은 영어로는 ship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우리 주로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을 vessel이라고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요거는 용어도 조금 익숙해 주시면 좋은 게 vessel이라는 거는 이제 용기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용기. 그러니까 선박은 단순하게 이제 그냥 바다나 물에 떠다니는 그런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이 용기 개념으로 그 안에 화물을 싣고 이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화, 화물인데 보통 적화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이제 카고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박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은 어떤 거냐? 선박보험이거든요. 선박보험. 선박보험은 이제 선박보험과 이제 선박을 피보험 목적물로 하는 선박보험과 그리고 화물을 피보험 목적물로 하는 화물보험, 적화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요 부분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조보험이라든가 뭐 운임보험 그다음에 뭐 로스 오브 하이어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 시험을 대비해서 주로 다뤄야 될 게 이제 선박보험과 적화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선박보험에서는 뭐냐? 선박보험 약관. 특히 ITC 헐 요 부분을 많이 해요. 선박보험 약관도 이 ITC 헐과 그다음에 ITC 헐을 기반으로 해서 FPL 약관이나 TLO 조건. FPL 조건에 TLO 조건이 있거든요. FPL 같은 경우에는 프리폼 파셜 로스라고 해 가지고 분손에 대해서는 담보를 안 해준다라는 개념이고 TLO는 토탈 로스 온리, 그러니까 토탈 로스, 그러니까 전손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는 그런 약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1983년도에 ITC 헐 그가 선체보험 약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IHC 2003년 약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2003년 약관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주로 ITC 헐 1983년 약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요 약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알고 계시면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화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화보험 약관이 이제 1963년에 나온 9ICC 그게는 올릭스 조건과 WA 조건, FPA 조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82년에 나온 신 적화보험 약관 ICC ABC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요 조건이 주로 많이 쓰이고 그 이후에 2009년에 ICC 그 새로운 약관이 나왔지만 거의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약관 내용들을 주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상사업, 그러니까 선박이나 그러니까 주로 해상사업의 피보험 목적, 주된 피보험 목적물인 선박과 화물이 이제 어떤 해상 위험으로 이제 손해를 입게 되면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게 해상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해상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위험은 일단은 지금 영국 해상보험법 제 3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해상 위험, 그러니까 해상 고유의 위험, peril of the sea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이거든요. 해상 고유 위험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약술형 문제로도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 고유 위험, 해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 그리고 해상 위험, 해상 위에서 그냥 일어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화재, 선박을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은 발생되는 화재. 그다음에 해적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표도. 요거는 이제 해적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강도, 투하. 그리고 뭐 선원이라든가 이거 기타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해상 위험.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전쟁 위험. 이제 전쟁 위험과 전쟁 위험인데 전쟁 위험은 이제 전쟁 위험과 포획, 나포, 그 다음에 이제 왕후나 인민의 억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기타 동종의 위험들이거든요. 기타 동종의 위험들은 보면은 영어로 보면 any other perils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거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어떠한 다른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게 기타 동종 위험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요거는 판례에 의해 가지고 앞에 열거하고 있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까지만 한정하는 거지 이 이외의 모든 위험을 다 이제 해상 위험으로 본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요런 해상 위험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해상 위험이 있는데 각 약관에서 그러니까 뭐 선박 보험 약관에서 또 이제 이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위험 중에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각 약관별로 수용을 해가지고 고위험으로 발생되는 피보험 목적물의 이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걸로 지금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정령화된 약관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SG 팔리시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1779년에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최초의 이제 해상 보험이 시작될 때에는 지금처럼 선박과 화물, 그러니까 선박을 운용하는 이제 선주사 그리고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주 이렇게 이제 구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선주와 화주가 거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주가 선주이자 화주인 개념을 이제 선주가 이제 선박을 이제 그 선박을 이용을 해서 자기 화물을 나르는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개념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 SG 팔리시 선박과 ship and good 화물 이 두 가지를 같이 담보하는 그런 약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약관에서는 요 위험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해상 사업이 이제 발전되고 분화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화물과 선박이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박 이제 화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요 이 해상의 위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담보해 줄 수 있는 위험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요 열거된 위험으로 이제 화물에 손상이 발생이 되면은 그 적합보험, 화물보험에서 그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요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선박보험에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해상위험들을 이렇게 열거하게 됩니다. 이 열거된 위험으로 선박에 손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손상을 보상해주는 게 선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 고유의 위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약수령 준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이렇게만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상 고유의 위험하고 다른 걸 결부시켜 가지고 이제 그 약수령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랬을 때 뭐 다른 결부된 문제는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 해상 고유의 위험 내용만 알게 되면은 요걸 위주로라도 이제 기술을 하게 되면은 배점이 1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점을 다 이제 획득하기는 힘들겠지만 요렇게만 기재하더라도 많게는 5점, 뭐 적게는 4점, 3점이라도 이제 그 뭐냐 10점이라도 이제 적게는 3점이라도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보통 보면 1, 2점을 가지고 많이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최소한 합격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상 고유위험은 뭐냐? 우리 영국 해상보험법에 부칙 제7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해상 고유위험이란 해상에서 해상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제 보통 보면 선박이 화물을 싣고 해상을 항해하다가 이제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을 해상 고유위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에 의해 가지고 우발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이제 그 우리 오랫동안 이제 판례로에서 이제 정착된 해상 고유 위험은 침몰이나 자초, 그다음에 교사, 충돌, 악천후 이런 것들을 해상 고유로 보거든요. 뭐 자초와 교사의 차이는 둘 다 이제 우리 자초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듯이 선박이 가다가 뭐 암초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선저 부분에 이제 얹히는 경우를 자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 차이는 교사는 이제 자초는 스트랜딩, 교사는 그라운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그겁니다. 딱딱한 물체에 선박이 얹히는 경우는 스트랜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 뻘이나 이런 게 좀 부드러운 그 해저에 선박이 얹히게 되면은 이렇게 교사, 그라운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그게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이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게 이제 충돌 사고 부분.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솔직히 그 망망대해 엄청나게 넓은 바다에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게 그렇게 빈번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솔직히 이제 선박들도 이제 연료유나 이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한국 간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짧은 이제 효율적인 항로를 선택을 해서 가다 보니까 항로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해협들 뭐 싱가포르 해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박들이 상당히 모이는 이제 선박들이 많은 선박들이 항행하는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충돌 사고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아마 선박 사고 중에서 기관 그러니까 머시너리 쪽 손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선박 충돌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해상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나쁜 날씨 악천후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고들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상 고위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수령으로 이렇게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약수령 문제를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약수령 준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또 약수령 문제가 같은 경우에 그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 이제 구석 이제 예상 밖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기에는 솔직히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성으로 봤을 때도 좀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요 준비하면서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약술형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이 한 개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 연관돼서 나왔을 때 아는 부분을 위주로 쓰시면은 뭐 배점이 10점짜리에 10점을 다 획득을 못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